이게 그 이제 원장님이 이제 그동안 이 성장일기에 출연하시면서 이제 그쭉 봐오신 구독자분들이 이제 뭐 의사마다 좀 갈리는 부분이 이제 암환자 고기 섭취에 대해서 이제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김유신 박사님께서도 암환자 고기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댓글이 많이 달리긴 했거든요. 좀뭐 이거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같은 의사인데도 이렇게 의견이 갈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외국에서 계신 분들은 이 생활 자체가 주식이 육식이고 그다음 밀가루 음식 이런 부분들이 많고 채식이 이게 동양 쪽에서는 많지만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일종의 그 영양소, 칼로리를 얻는 데서는 기본적인 게 육식으로 많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많은 논문을 이렇게 보고 요즘에는 어때요? 사실 우리가 K푸드가 많이 하는 것도 외국에서 미국이나 이 서양에서 K푸드가 활성화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건강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 한국 K푸드는 채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사람들도 채식으로 많이 이렇게 바꿔서 우리 K푸드가 이렇게 각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건강식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건강식에서 보면은 채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우신 박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영양적인 면에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우리 암 환자들 입장에서 이제 단백질의 어떤 그런 필요량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막 고기를 막 많이 먹어서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만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암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암 환자에서 이제 항생제 사용. 일단은 뭐 항생제가 암을 없앨 수 있는 건가요? 항생제는 암을 없애는 작용이 없죠. 세균들하고만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항생제 중에서 세균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약이지만 또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약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독시사이클린이라든지 이게 테트라사이클린 계통 약들이 약간의 그런 작용이 있어서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때 항생제는 세균에 작용을 하고 바이러스나 암에 대해서는 작용을 못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근데 이 항생제를 일종의 뭐 과다 남용을 해가지고 이제 내성이 생기면 이제 암 치료가 좀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거는 있는데 특히 이제 항생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항암제에 내성을 생기게 하는 것보다는 장에 우리가 항생제를 먹게 되면 장내 세균들이 변화가 와요. 되게 보면 장내 세균들을 다 죽여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되게 유익균들이 타격을 더 많이 입고 유익균들이 살아남게끔 되는 그런 환경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항생제로 인해서 유익균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장 기능이 나빠지게 되고 이게 면역을 억제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암제를 쓸 때, 특히 면역 항암제를 사용하잖아요. 면역 항암제를 사용할 때는 항상 장 기능이 좋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생제를 절대 쓰면 안 되고, 가능한 장내에 유익균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유산균 제제를 써야 면역 항암제 내성이 좀 적어진다고 하거든. 그리고 일반 항암제를 또 마찬가지예요. 내성이 생기는 것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항생제를 줄이는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항생제를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감염을 막아야 되니까 이제 이런 환자들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또 이제 그 후에 이제 또 항암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장이 엉망이 되고 그 항생제 때문에 엉망이 더 깊어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외에 하는 항암이라든지 면역 항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생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쓴 경우에는 꼭장 기능을 개선을 시켜줘야 항암 효과도 높이고 내성도 잘안 생긴다.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좀 이제 그 암 환자의 그 식품 네. 먹거리를 이제 보다가 깜짝 놀랐던 게 이 김치가 발암물질이더라고요. 맞죠? 김치는 발암물질은 아니지요. 김치는 네. 발암물질은 아닌데 네. 김치가 발암물질로 등록이 돼 있죠. 그거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나 이게 이제 이 자료를 보는 분들이 네. 이제 좀 이 그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사실 김치는 어떻게 보면 항암 음식이에요. 근데 등록은 발암물질로 발암물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김치를 막 담궈서 바로 숙성하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유산균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양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숙성 기간이 너무 길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묵은지라 하죠. 이 상태가 됐을 때 보면은 우리 장 속에다가 묵은지 몽땅 넣어 열어보면은 허옇게 퍼렇게 곰팡이 핀 게 있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가 되거든요. 곰팡이 속에서. 네. 이게 발암물질이거든요. 아주 강력한 발암물질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암을 촉진시키는 그런 물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묵은지가 됐을 때 우리가 김치를 먹고 묵은지를 먹을 때 아주 좋은 유산균들이 많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오래 방치된 묵은지에서는 좋은 유산균이 없대요. 다 죽어버려요. 아, 그래요? 너무 오래돼서. 네. 그러니까 그 효과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플라톡신만 얻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플라톡신은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뭐 끓여도 소용이 없고, 예? 뭐 열을 가해가지고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걸러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곰팡이 피지 않는 묵은지는 괜찮아요. 근데 곰팡이가 많이 슬어있는 묵은지, 그 다음에 맨날 간장 보면은, 간장도 보면 메주가 뭐 곰팡이 쫙 피어가지고 떠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 환자분들, 암 환자분들은 가능한 한 이런 부분들을 안 하시는 게, 그것도 암을 예방하려고 하는 분들 같으면, 우리가 적당히 숙성된 김치는 암 예방을 위해서 좋죠. 근데 너무 오래된 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암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아마 재발과 전이에 대한 부분일 텐데, 이 재발 전이를 좀 막는데 좀 탁월한 효과가 된 음식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그 암 환자한테 가장 제가 강조해서 사용하는 음식이 이 유전자 중에서 네. 신생 혈관을 억제시키는 그런 음식을 저는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암이 악화가 되면은 대부분 다 신생 혈관을 많이 만들게끔 하는 그런 유전자가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암이 크려면은 혈관이 없으면 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신생 혈관을 막 만들어요. 우리가 어디 개척에 나가면 도로 닦아야 되듯이 그런 게 있어서 어떻게 해서 신생혈관을 못 만들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음식 중에서 그 못 만들게 하는 그런 게 우리 사과 속에 보면은 피세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신생혈관 억제 작용이 있고 양파 속에 보면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작용이 있고 또 레스베라트롤 우리 포도씨 속에 들어있거든요. 네. 이게 그런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 사과나, 그 다음에, 양파, 그 다음에, 포도, 이거 먹으면 좋은데, 네. 자, 이제 이거 각각을 한번 볼까요? 네. 우리가 사과를 그럼 많이 먹으라고 권장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사과는 저는 껍질이에요. 안에 과즙은 그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사과를 어떻게 먹는 방법이 제일 좋은가?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껍질 먹고요. 그 다음에 과즙은 그대로 먹지 말고 즙을 내요. 즙을 내서 나온 밑에 있는 즙은 다른 사람한테 주고 찌꺼기, 네. 걸리는 찌꺼기 있잖아요. 네. 이게 펙틴이라는 성분이거든요. 이게 아주 식이섬유고 암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과는 먹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양파는 양파가 케르세틴이 있는 곳은 양파 하얀 부분에 케르세틴 별로 없어요. 보라색 껍질. 항상 음식 하려면 양파 사면을 버려버리는 거. 네.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지 말고 살 때도 보라색 그 아주 얇고 보라색 있는 부분은 많은 것을 구입하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그거 버리지 말고 그거를 그냥 먹기가 어려우면
이걸 가지고 차를 만들어서 먹으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포도예요. 그럼 이제 그 레스포라토를 얻기 위해서 포도를 그냥 몽땅 먹는단 말이에요. 네. 이건 도움 하나도 안 돼요. 포도 씨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포도 껍질 먹는 것은 안토시아닌 효과는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포도 안에 알맹이는 아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그러면 씨를 먹어야 되는데 씨 먹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레스바라토르 같은 경우는 기능식품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용을 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과일 이야기를 하나 좀 할게요. 네. 우리가 과일에 먹으면 단 과일을 많이 먹는 게 환자분들이 항상 혼동돼요. 우리가 먹는 데서 포도당이나 설탕은 안 좋다는 걸 알아요. 네. 그런데 이 과일 속에 들어있는 과당은 괜찮은 거 아니냐. 그래서 많이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그쵸.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닙니다. 과당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바로 포도당 이용하는 암의 에너지를 쓰는 하는 그 통로로 같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요즘에는 논문에 이런 게 나옵니다. 과당을 많이 먹으면 요산 수치를 올린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산 수치를 올리게 되면은 이 요산이 올라가게 되면은 암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과당을 요즘에는 이 과당을 주의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과도 우리 보통 우리 환자분들 보면은 한 끼 무조건 하나 먹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과를 먹으면 무조건 좋은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사과는 절대 안에 과즙을 많이 먹으라 소리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레스바라토를 이야기하니까 포도 막 통째로 막 사다가 먹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과당은 무조건 이게 포도당 먹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다. 그 다음에 오히려 요산 수치를 높여서 예를 들어서 통풍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과일 많이 먹으면 별로 안 좋아요. 암 환자들도 요산 수치가 올라가는 게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도 과즙은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일단은 그 암 환자분들한테 과일의 그 당, 네. 이건 역시 과당. 좋지 않다. 좋지 않죠. 이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과 같은 경우에도 암 환자분들은 사과 껍질 벗겨 먹으면 안 된다. 효과 없다. 그렇죠. 그렇죠. 아무 네. 효과 없어요.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양파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보라색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흰 양파를 이제 그렇죠. 먹는데 이것보다는 보라색의 보라색. 그 겉에 부분을 먹어야지만 그렇죠. 항암 효과가 크다. 거기에 캐르세틴이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제 포도는 씨가 중요하다. 그렇죠. 씨가 중요한데 씨를 먹을 수 없다. 네, 그렇죠. 그리고 먹어도 어차피 소화가 대부분 그렇죠. 안 된 거예요. 장 안에서 네. 씨가 녹질이 않잖아요. 그렇죠. 분쇄가 안 되니까 다 변해요. 그대로 나오는 게. 알겠습니다.